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뉴욕시 도로변 주차미터 요금이 이번 주 18일부터 1시간에 1달러로 전격 인상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의 도로변 주차미터 요금이 18일부터 전격 인상됐습니다. 쿼터당 20분으로 1시간 주차를 위해 3개의 쿼터가 필요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차미터 요금이 쿼터당 15분으로 변경돼 1시간 주차를 위해서는 4개의 쿼터가 사용돼야 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이번 인상안에 따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전 지역과 맨하튼 96가 북쪽 지역의 도로변 주차 요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시간당 2달러 50센트에서 3달러로 인상된 바 있는 맨하튼 96가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 변동은 없습니다. 한편 뉴욕시 도로변 주차 요금과 함께 18일부터 하루 종일 주차가 가능한 장기 주차 미터 요금과 스태튼 아일랜드 세인트 조지 페리 터미널 주차장 요금도 현행 5달러에서 8달러로 크게 인상됩니다. You know, once again it's the city trying to raise money on the backs of the middle class because the other people they have parking garages or other places to park and the middle class, you know, the normal people, we park on the street. So to increase that kind of fee, it just hurts us more than anybody else. You know, the meters usually they run out so fast and sometimes in some places it's only 1 hour. So you're taking advantage of a lot of drivers, a lot of people who, just because they have the luxury of having a car, they're being pushed into the having more to pay for it. 요즘에 다리 요금도 오르고 또 주차 요금도 오르니까는 서민들의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인상 조치에 따른 주차 미터 교체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맨하튼 96가 북쪽의 일부 지역부터 시행에 들어간 후 순차적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K 뉴스 황영상입니다.